무슨 썸씽이 있었죠. 이게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던데 쟤는 완전히 진돗개잖아요.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불일치. 이것도 안 돼. 아, 다 아니네. 어떻게 해? 한 마리도 없는데요? 그럼 문치가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도 열받아서 안 들어가는 거지. 지는 속으로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죠. 배신감 같은 거 없어요? 되게 챙겨주시네. 아, 근데 또 뭐 한 달, 2년이 그냥 좀 몇 달이 됐잖아요. 남의 며느리라도 일단은 왔으니까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챙겨줘야죠 뭐. 어, 뭉치 닮지 않아요. 코인데가 뭉치 닮은 것 같지 않아요? 예. 안녕하세요. 얘 6살 신화네. 강아지들은 세상을 보는 게 그냥 엄마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. 제일 먼저 백구하고 어떤 관계성을 회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 강아지들도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경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만져보신 적 있어요? 처음이에요, 처음. 어. 네, 식구가 늘었네요. 진짜 며느리도 아닌데. 그러게요. 일단 한번 먹어볼까, 자? 아, 맛있다. 아구 맛있네. 여기서 생활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거둬야죠. 좀 아,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 백구도 마음의 문을 열은 것 같기도 하고. 언니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살펴주면 되는데 저 작고 이쁜 새끼들은 진짜 좋은 분의 반려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. 좀 해주세요.